처음에 이거는 개인 단체 필름이에요. 네. 필름인데 너무 오랜만인데. 네? 안 넣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. 네. 그래서 괜찮아요. 너무 긴장스러운데요 이거. 잘려들어 갈까? 저 약간 손 떨려요 지금. 와! 완전 어색한데요. 좀 늘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이렇게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마크 마크. 어? 바로 이렇게. 저도 레이업 할 수 있습니다. 방금 보고 카피했습니다. 여기서 실패. 저 오늘 백보드 슛. 백보드 맞추고 들어가는 겁니다. 근데 진짜 다 할 것 같은데 점프하면. 어? 점프하면 다 할 것 같지 않나요? 몇 정도? 몇 정도? 이게 막내라 할 수 있죠. 가볍다 할 수 있죠. 저는 버저비터입니다. 휘슬이 울릴 때 골을 네. 넣는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는 게 버저비터입니다. 한 번 더. 예스. 맞습니다. 저는 빅샷입니다. 빅샷. 그래서 제가 또 중학교 때 농구 대회를 한번 살짝 나가본 적 있죠. 이제 그것도 약간 그거죠. 뭐 농구를 배운 것도 아니고 이제 보고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 애들이랑 좀 하다가 좀 잘 되니까 그때 농구 대회 나갔죠. 제가 공을 꺼내러 가보겠습니다. 액션. 괜찮나요? 약간 듬직한 느낌은. 저 돈가스 넘어지고 웃으시면 안 돼요. 덩카 넘어져가지고 엉덩 막아시기만 해. 이게 민망하니까 박쳐주셔야 돼. 이렇게 표정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짝. 맞아요. 농구 좀 하셨어요? 아닙니다. 네. 아 그래요? 네. 너무 잘하시는데?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런 표정 있습니다. 약간 나 했다, 난 된다. 약간 이런 느낌. 뭔 느낌인지 아시죠?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살짝 부끄러운데 집중해서 해봤습니다. 제 포지션이 약간 머리 써가지고 수비 뚫는 포지션이라고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제가 수비를 뚫을 운동 능력이 안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. 어떻게 그걸 찍어야지 이걸 보여드릴 수 있을지 진짜 공을 무서워하거든요. 지금 그것 때문에 긴장이 돼가지고 공이라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. 저 공 지금 튀기는 것도 이제 시작해가지고 공을 제대로 튀길 수도 없습니다. 제 마음대로 튀기질 못해요. 아, 이 공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? 너무 더워요. 이거 진짜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어서 좀 부담스럽긴 해요. 제가 약간 사실 포지션도 런앤간 맞죠? 그런 포지션이 있더라고요. 그거는 되게 빨리 공격하는 그런 느낌인데 드리블을 일단 잘해야 되니까 많이 연습하고 아 어떡하죠? 일단 걱정되지만 최대한 잘 나오게끔 연습하고 있습니다. 화이팅! 그럼 화이팅! 자 해봐. 응시 아 저는 속공 포지션입니다. 빠르게 달려가서 슛해서 골을 넣는
그런 멋있는 포지션이죠. 사실 저는 드리블을 하지 않고 멤버들의 카메라를 뺏어서 카메라를 찍으면서 빠르게 달립니다. 그래서 전 숙공이에요. 확실히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농구를 조금은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속성 과외를 받으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제일 멋있게 나오겠습니다. 큰일 났습니다. 그래도 찍기 전까지 열심히 해서 갈 생각입니다. 나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잘생겨가지고 전 지지 않습니다. 준우 형... 쿠마입니다. 준우 형이요. 준우 형이요. 제가 더 잘할 것 같은... 어떤 신이냐면은 네. 4명 되면 팀을 나눌 거예요. 그 네. 나눠가지고 위험한데? 야, 룰은 알지? 맞아, 몰라. 저는 몰라. 그렇지! 야! 민경이가 뭐해? 올라와. 큰일났다. 큰일났습니다 지금. 큰일났어요. 지금 두 손 놓고 하고 있어요.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. 아, 아닙니다. 저는 저희 팀을 사랑하기 때문에. 준엽이 형한테 맞추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. 서로 경합을 할 거예요. 약간 반대로 쓰자. 왼쪽으로 해라. 이쪽이 잘 생겼네. 나도 오른쪽으로. 그러면 전체로 돼. 이게 맞다. 그러면 치지 말고 공 이제 왜 그냥 오냐? 이렇게? 아, 영화 같은 순간이 되네. 이때 끝날 거예요, 딱. 네. 네네. 영화 제가 이렇게 나요. 잠시만요. 됐어요, 됐어요. 아! 성공. 쿠마야, 버텨. 어우, 덥겠다. 이상하게 쳐다보고 형이 먼저 했잖아요. 어, 덥겠다. 아, 덥겠다. 물 담아줘. 네. 쿠마. 큰일 났습니다. 이건 불공평합니다. 아,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맞았어요. 넣지 말아. 이건 아니죠. 특히 저희가 먼저 찍었다고 저희가 봤습니다. 이건 아닌 척. 보 버릴 거야. 야, 야, 진짜 불어. 됐어, 왜 그만해, 그만. 내가 맨 갈게요. 응. 갈 거고. 아니고. 이건 아닌 척. 제가 또 마지막이에요. 제가 또 적고 말겠죠. 어, 나 가운데. 느리게. 그만 뭐야? 안녕하세요. 좀 멋있는 포즈가 나와야 될 텐데 그게 걱정입니다. 저 자유투요. 그래서 사실 그냥 슛만 넣으면 되는 건데 그게 예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준엽이 형이 그 던질 때 조금 멋있게 나올 수 있는 그립감을 알려줬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왼손으로 받쳐주고 이게 되게 어렵네요. 촬영 때 넣으면 저의 그림이 안 예쁠 것 같고 그림이 좀 나왔다 싶으면 못 넣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. 왼손을 쓰지 말고 오른손만. I like Jeju-do. 지금 뒤에 보시면 약간 야자수 보이죠? 그래서 은서님은 그 LA 약간 어, 네네네. 약간 미국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씬이냐면 제 다리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은섭이 씬이어가지고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섭이가 다리 사이로 이렇게. 빨간 손까지. 오케이.
너 남자 이번 멋있게 할 수 있어. 난 할 수 있어. 넌 할 수 있어. 아, 그 정도면 됐어. 넌 멋있어. 넌 최고야. 조금 더 거리를 두지. 네. 네. 너무 가까운 거 같아. 맞아, 이거 대형인데. 너무 많이 가까이 오면 안 되고. 지금 보이나요? 여기서 약간, 여기, 여기 패스, 여기! 여기 패스! 버려! 35. 제가 애교를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카메라가. 잡혔어요. 전 이제 죽었습니다.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. 힘이 세신 분. 아니야, 힘이 세신 분. 자신 있다. 자신 있다. 자신 있다. 그럼 저희 둘이 하는 식으로. 네. 네. 그래, 약간 뭐 어떤 형, 표정 말고 약간 네. 힘으로 갈까요? 하하하로 갈까요? 하하 힘 두 개 다 해보자. 3, 2, 1, 액션! 장난 장난 하하. 야, 좋은 거 같아요. 넘어갈게요. 네. 네, 넘어갈게요. 컷! 야, 큐티, 큐티. 좋았다, 좋았다. 되게 약간 자연스럽게 불꽃놀이 즐기는 모습을 표현 잘했던 것 같아서 네,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웃는 게 좀 어색해서 어떻게 웃어야 될지 잘 몰라먹고 이게 좀 촬영해서 좀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온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도 맞아요, 맞아요.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수준. 아니, 저는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과찬이십니다, 타코 맛이. 그런가요? 와, 미역 드실래요, 미역?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. 찬이 뭐 먹어? 진짜로? 예, 와 먹어. 아, 짠데? 입에 모래가 안 빠져요. 살짝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미역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보다 바닷물 저 더 들어오고 있어요. 어, 오늘 다 빨간 거 알고 계세요? 완전 빨개요. 약간 서울에 다 여기 뭔가 여기 있었는데 제주도는 뭔가 여기 있어 되게 놀랐어요. 뭔가 바로 직선에 있는 느낌. 아, 진짜 너무 살고 오오오 여기요. 아하하 아까 타고 마시겠어요. 너 혹시 미역 좋아해 미역? 미역 미역 니가 먹는 미역국 그 미역이야. 너무 자연이야. 너가 먹는 것도 자연이야.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. 이게 단체 찍어야 되는데 둘 데가 없어가지고 얘다 안전하게 땅에 구멍 파가지고 진짜 이렇게 머리 다시 모아서 넣어놨습니다. 흘리지 않도록. 누가 봐도 성철이죠. 성철일 거야? 네. 확실해? 확실해. 아, 성철이가 이렇게 있네. 여기 하나 더. 안 건드렸어. 내 새콤달콤도 여기 이렇게 끼워놔야 돼. 나도 이거 폰 여기 박아놓고. 너 휴대폰 다 망가졌다 이제. 어떻게? 어떻게? 알맹이 있으면 좋지. 그냥 꿀떡꿀떡 상품일 거야. 근데 뭐 걱정하지 마. 바다가 참 멋있네요. 아니요, 제가 더 멋있어요. 죄송합니다. 어때요? 그쵸, 그쵸. 이제 바다 씬인데 조금 추워요.
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지금 몸을 감추고 있습니다. 저는 저기 들어가서 수영하는 시즌 지금 2번 이 시간 가지고 패딩도 안 입고 와가지고 들어갈 준비하려고 스트레칭 하고 일단 18mm. 제가 진짜 오늘 컨셉 잘못 잡았어요. 농구부터 큰일 났어 지금. 이게 진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? 아 저는 형들 들어가면 들어가죠. 아 근데 추워. 아, 저는 일단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. 뭐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게 다 이렇게 해주시면 네. 감사합니다. 네. 카메라 한번 돌려줘요. 그거. 카메라가 완전 원 그려지는 것처럼. 원 이게. 우와. 옆모습으로. 알고 가겠습니다. 네. 옆무기를 앞에서. 카메라 가지고 그렇지 좋아요 나이스 컷 손을 발사가 좋은데 좀 재능이 있었어도 아 너네 쌌어요 들으셨나요 뭐라고 들으셨나요 미안 아 언제 네 언제 카메라 시사 네 좋아요. 자유롭게 한번 해주세요.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귀 한번 봤다가 이런 느낌. 뭐요? 파이팅. 아이고. 좀 카메라 같지 않나요? 어떻게 나오네요? 이게 아닌데. 살짝 아쉬워. 유섭이가 약간 얘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. 그래 약간 저도 잘 너.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너무 귀여웠어. 안돼 배드 표정. 아 중간에 누가. 되게 웃긴 소리를 해주셔가지고 표정이 좀 무너져 버렸는데 어쨌든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하크! 하크! 어디 캐스트가? 어디 캐스트가? 보시죠. 좋은데? 재밌네요. 약간 좀 몸풀기 느낌으로 따뜻해졌습니다. 저 뛰는 거 원래 못했는데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이 있어요. 아이돌 찾아 아이돌. 진짜 편집. 아니. 뭐? 오리카쿠. 좋아요. 진짜 편집해달라고 그랬어요? 그럼 더 응원해야지. 우리가 그냥 부르시는 게.
네, 지금 예뻐 예뻐. 누가 걸으실까요? 뭐야? 누가 걸으실게요? 하늘에서 내려왔나? 네, 저희 아이덴티티 필름 첫 번째 촬영이 끝났습니다. 나이스! 저희가 아이덴티티 필름 촬영을 하려고 지금 제주도까지 와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절반 이상이 제주도를 처음 오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또 이 친구들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한번 친구들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렇죠. 또 이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비행기를 처음 타본 거거든요. 저는 비행기 처음 타보고 제주도를 처음 와본 거니까 그래서 좀 약간 기분이 새록새록 하면서 비행기를 타봤던 경험과 제주도로 또 처음 와본 거에 대해서 되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여기 제주도 와서 농구도 하고 이번 바다에서 다 찍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런 기분입니다. 저희가 농구신을 오늘 찍었거든요. 근데 저희가 다들 농구를 많이 해본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고난과 역경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고 저희 이쁘게 찍었으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또 저희 농구 때문에 형이 조금 이게 죄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형이 마지막 한번 얘기해보고. 좋다 좋다. 사실 정말 이제 농구를 많이 안 해본 친구들도 있고 해본 친구들도 있었지만 되게 많이 귀여움을 느꼈고요. 귀엽다. 이번에 멤버들이 대부분 이제 사랑스럽다는 걸 새삼 또 한 번 느꼈습니다. 정말 이게 알려주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게 배우려는 자세 너무 열정적이었고 그 덕분에 그 과정을 극복하고 잘 찍어낼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너무 재밌었습니다. 제가 오늘 촬영이 끝이 났지만 바로 내일도 촬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쉬면서 다음날 촬영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! 인사드리고 네. 가볼까요? 가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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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